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용접 실물을 보시면서 패스, 비드, 레이어와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패스와 비드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용접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패스부터 말씀드리면 패스라는 것은 용접봉이나 토치를 사용해서 아크를 발생시킨 순간부터 그 아크가 꺼질 때까지 움직이는 단일 동작을 의미합니다. 치약의 비유를 한다면 치약을 한 번 짜는 동작이 패스에 해당되며 벽돌의 비유를 한다면 벽돌을 한 번 놓는 동작이 패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렇다면 패스와 달리 비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드라는 것은 단일 동작인 패스로 인해 생긴 용접선이라는 결과물을 비드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패스로 인해 생긴 결과물을 비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치약의 비유를 해본다면 치약을 한 번 짜는 패스라는 동작으로 생긴 하나의 치약선을 비드라고 하며 벽돌로 비유한다면 놓여진 하나의 벽돌을 비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라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드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용접 금속 층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의 층을 이루는 치약이나 벽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 비드,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치약과 벽돌에 비유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개념 비교 차트를 보시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시죠. 용접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실력도 더욱 향상될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